자, 오늘은 2월 10일에 업데이트된 뉴스데이트의 신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규 모드, 아레나 모드는 4대4 모드이고 총 4라운드를 진행하게 되며 맵 중앙에는 보급 상자가 생성되는데 보급 상자에선 어그, 피구공, 그로저 중 랜덤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기장이 줄어드는 팀 데스매치 모드이며 기절 시 피가 0이 되어도 기절 상태로 유지되며 확킬을 당하게 되면 다음 라운드 시작 전까지 친구를 관전할 수 있고 프리셋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류탄, 연막탄, 섬광탄, 방탄방패는 시작 지점 앞에 스폰되며 처음엔 맵 중심으로 자기장에 수축하고 후반에는 보급 상자를 중심으로 자기장에 수축한다고 합니다. 팀원 소생 시간은 5초입니다. 기존 팀 데스매치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우선 맵 구조가 변경되며 시작 인터페이스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쿼드라키를 달성하면 나오는 이미지가 변경이 되고 가운데 상단의 알림창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고 3번 사망 시 3레벨 방어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트로이의 그래픽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낮은 톤에서 약간 밝은 톤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며 장거리 색적이 수월을 지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신규 무기 중 하나인 세계적인 단총 MP5K 웬만한 FPS 게임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단총이죠. 이 친구는 9탄을 사용하며 낮은 반동을 지닌 SMG라고 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M4와 비슷하게 수평, 지향, 견착시 집탄율이 증가되며 M4와는 다르게 수직 반동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배그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즐겜 무기 넘버원, 잘만 쏘면 애탑보다 강력한 그 무기 석궁이 뉴스테이트에 출시합니다. 석궁은 화살을 사용하며 데미지가 엄청나다고 하지만 탄낙차가 역대급으로 심하다고 합니다. 석궁 전용 파츠는 필드 드랍과 드론 상점에 추가되며 이 파츠를 장착시 재장착 속도가 25% 증가된다고 합니다. 뉴스테이트의 신저격소총 DSR1의 재장착 속도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신규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M249의 신규 커스터마이징 옵션입니다. 커스터마이징 시 총열 방패가 추가되어 엎드렸을 때 총알 세례를 보호해줄 것이며 조준 속도가 다소 느려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능들이 몇 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팀원을 살리거나 영입 시 팀원들의 수에 따라 소생시간이 줄어듭니다. 기존 10초에서 2명이 살리면 6초, 4명이 살리면 4초로 줄어드는데 이건 진짜 갓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론 배송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고 하며 연막탄의 범위가 10% 향상되었으며 스코프의 색상을 변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클랜 시스템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클랜 로고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개설 조건이 추가되었고 지역 설정과 공개 설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순위표도 새롭게 리밸런싱 되었습니다. 500위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며 개인 등수 1000등까지 표시한다고 합니다. 2월 10일에 새로운 서바이벌 패스가 시작됩니다. 파티원 닉네임력 패스 레벨이 표시되며 발렌타인데이 이벤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탑승 하차가 쉽게 변경되었으며 자동차 문의 내구성이 현저히 하락하였고 볼타 다시아의 기동성이 하락하며 문이 부서질 시 라이딩샷이 불가합니다. 차량 충돌 데미지가 하락하여 다음 시즌부터는 탱크 메타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 밖에도 기존 맵 리밸런싱으로 익스트림 모드에 점 자기장이 추가되며 마지막 자기장엔 20초의 대기시간이 주어지고 낙하산 착지 시 손에 권총이 주어진다고 하며 그래픽에 따른 기능 추가로 상위 그래픽에서 죽는 모션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엔 뉴스테이트 두 번째 역대급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아직 서바이벌 패스 말레벨 못 찍으셨다면 얼른 막판 스포트에 도전하시고 전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